안녕하세요. 이번에 KT 로스터에 입단하게 된 블랭크 강선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최근에는 또 스크림 하면서 슬링도 하면서 그냥 연습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. 이제 곧 시즌 시작이다 보니까 네, 그렇게 연습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해외에 있을 때는 제가 조금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좀 살짝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좀 그런 상태였다가 이제 다시 이 여기에 다시 이제 숙소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팀만의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.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옛날에 그 데뷔할 때 느낌도 살짝 나가지고 더 열심히 마음가짐 잡고 하려고 오게 된것 같습니다. 사실 그때도 많이 그런 그 전에도 소문이 있어가지고 딱히 그 전에가 조금 그랬지. 그때 당시는 이미 거의 밝혀진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자포자기한 상태여서 별 느낌 없었습니다. 일단 제가 일단 여기서 제일 맏형이에요. 근데 이제 제가 전 소속팀들을 보시면 이제 제가 다 막내였거든요. 근데 이제 좀 이제 제일 맏형이 돼서 그런 느낌 또 조금 새로운 느낌도 받고 좀더 여기는 다 열심히 하고 재능이 많은 선수들이라서 같이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일본에서도 일단 거긴 주 게임층이 콘솔 쪽이거든요. 일본은. 근데 이제 롤은 그렇게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매니아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팬들이 탄탄하게 해주셔서 또 제가 거기에 올스타까지 그 감사하게도 나가서 좀 저한테는 뜻깊고 좋은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. 팬분들이 엄청 그 열성 있는 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,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거기서 제가 아무래도 그전 소속팀보다는 제가 그래도 경력이 제일 많다 보니까 좀 제가 더 이끌어주고 좀더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 입장이었어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책임감을 좀 지고 게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더 늘렸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좀 신인 선수들이랑 같이 했었어요. 그 이제 경력이 안된 선수들이랑 해가지고 조금 이제 게임 합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일본어도 잘 못하고 좀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2년 차쯤에는 제가 일본어도 어느 정도 잘하게 되고 이제 팀에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조금 저도 게임 하면서 편안해지고 더잘 소통하게 되고 더 재밌게 해서 성적도 그 전년보단 더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런 아쉬움은 항상 있고 그 원래는 롤드컵 진출을 바라보고 썸머 우승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좀 아쉽게 그게 잘안 돼서 매우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일단 그런 느낌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 여기 돌아오게 되면서 좀 저에 대한 그래도 잊지 않으신 분이 몇분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,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만 잘하면 이제 그런 느낌들이나 그런 게잘 없어질 테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경쟁이 있어야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서, 왜냐면, 경쟁이 있으면 더, 이제,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지려고 노력하고, 좀, 옆에 사람들도 보면서 다시 동기부여도 느끼고 하는 성격인 것 같아서, 저는 오히려 경쟁이 있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서, 저는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사실, 그 로스터 제출, 할때 제가 계약을 안 했었어가지고 그 이후에 계약한 거라서 그런 거는 뭐
없었습니다. 매우 어리고 잘하는 선수들이라 좀 진짜 조금만 더잘 가드다듬어지면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그렇죠.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다시 제 그걸 그 열정을 찾는 게제 목표여서 저는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다고 일단 시작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, 그런 걸 딱히 신경 안 썼던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썼던 것 같습니다. 분위기 자체는 진짜 다들 열심히 하고 더다 잘하고 해가지고 한만 잘 맞추면 정말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연습하는 분위기에도 다 선수들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분위기도 활기차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좀 이제 하이브리드 선수가 그좀 이제 연습실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좀 텐션이 높아지고 솔랭할 때킬 따다 보면 좀 텐션이 높아지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는 이제 솔랭할 때 그런 분위기로 하고 스크림할 때도 진지하게 하는 편이라서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보니 선수는 이제 성장을 정말 잘하고 이제 좀 정형화돼 있는 좀 선수라고 생각해서 성장 위주 플레이를 많이 하고 이제 기동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갱킹 각이나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것 같아서 서로 성향이 다른 정글러인 것 같습니다. 떠날 때는 제가 막내인 상태에서 어린 상태에서 떠났었는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좀 나이가 있는 편이고 이제 신예들도 많이 생기면서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. 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좀전 적응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그쵸. 경험이 많고 베테랑이 된다는 표현도 맞긴 하지만 좀더 노련함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좀더 게임을 넓게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게임을 좀 넓게 보는 게 생긴 것 같아요. 일단 유칼 선수는 그전부터 조금 알고 있던 사이여서 친해지는 건뭐 시간 문제였고 거의 도란 선수는 저랑 같은 방을 써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친해졌습니다. 일단 유칼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원래 평소에도 하이텐션이라서 그런 거에서 이제 좀아 원래 방송에서 보던 거나 실제로 보는 거 똑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도란 선수는 보기 사실 예전에 잘 몰랐는데 보기보다 조금 완전 뭔가 좀잘 모르겠어요. 좀 이제 좀 조용하긴 한데 어쩔 때는 또 텐션 높고 어쩔 때는 또 말도 없고 해가지고 좀 기분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일단 T1도 T1이지만 저는 그 T1의 옛날 선수들이 이번에 돌아왔잖아요. 뱅 선수라든지 피너 선수라든지 이제 에버터 선수도 이적을 하고 좀 페이커 선수는 이제 T1에 있고 하니까 좀 예전에 같이 같은 T1이었던 선수들이랑 한번 적팀으로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요번에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. 패스해도 될까요? 저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, 잘 모르겠어요. 네. 좀 이제 제가 제일 맏형이고 그런 제가 원래 막내였다가 맏형으로 되니까 좀 이제 맏형만의 뭔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거를 좀 많이 옛날에 그 형들이 해줬던 그런 뭐라 해야 될까? 행동들? 뭔가 좀 안정감? 뭐라 해야 되지? 그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느낌을 이번에 한번 네 저희 팀원들이나 제가 제일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좀 하고 싶네요. 저는 뱅 선수를 만나고 싶네요. 그냥 항상
딱히 이유는 없고 그냥 친해가지고 윤선수랑 또 한번 대회에서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맛있고 일단 그 전에는 그 코로 아그 전에는 그 이모님 밥 맛있다 맛있다라고 이야기 듣기만 해가지고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딱 실제로 먹어보니까 저번에 샤브샤브는 한 1시간 2시간 동안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네, 맛있고 저도 거의 국 같은 거는 이제 한번 뻗어먹으면 한 3번은 뻗어먹는 것 같아가지고 좀 살찔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. 예, 샤브샤브도 해주시더라고요. 어제는 소고기 먹어가지고 기력도 보충하고 좀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히려 걱정입니다, 살찔까봐. 일단 이번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게 됐는데 한국에 오랜만이지만 저를 기억해주는 팬분들이나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합 때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